8월 15일 그날을 기억하는 방법. 독립운동가 백인의 삶을 웹툰으로 제작하고 8.15km를 달리며 광복절을 맞이하는 일. 태극기를 거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8.15 광복의 가치를 지켜가는 다채로운 방법들. 카카오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년에 단 하루뿐인 8월 15일 광복절. 여러분에게 8월 15일은 어떤 날인가요? 올해는 평소보다 더 뜻깊은 광복절을 보내고 싶다면, 혹시 집에 태극기가 없어 고민이라면, 바로 여기 카카오와 함께 의미 있는 광복절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2022년 다가오는 광복절에는 카카오 가치가치에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태극기 달기 캠페인입니다. 8월 15일은 태극기를 높이 달아 광복절을 기념하는 날. 만약 집에 태극기가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실물 태극기 대신 카카오톡 내 프로필에서 손쉽게 태극기를 달 수 있는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모두 만참부! 두 번째 프로젝트는 2022 버추얼 8.15 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수 현, 한국 헤비타트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언택트 러닝 캠페인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3.1km, 4.5km, 8.15km의 세 가지 코스 중 원하는 코스를 골라 뛴 다음 카카오 가치가치 모두의 행동에 러닝 인증샷을 올리면 끝! 참 쉽죠? 어? 근데 러닝이 광복절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러닝 인증샷이 쌓일 때마다 카카오가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집짓기 모금함에 815원을 기부합니다. 겨우 815원? 이라는 생각은 노노! 지난해에는 수천 명의 러너와 후원 기업들의 참여로 무려 6억 5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는 사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을미의병의 주역 이소흥 의병장의 손자 이인배님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후손 4가정의 안전한 보금자리를 선물해드렸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집, 지금 7호, 8호 집도 짓고 있다고 하니 10호, 100호를 넘어설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려요. 여기서 잠깐! 카카오 가치가치란 무엇일까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플랫폼으로 카카오 가치가치에서는 매년 광복절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모금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광복절 모금이 진행될 예정이니 카카오 가치가치에서 광복절을 검색해보세요. 그럼 과거에는 카카오가 어떤 다양한 방법들로 광복절을 보냈는지 알아볼까요? 지난 2020년 카카오 메이커스에서는 광복 75주년을 맞이해 독립운동가분들의 후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글씨체로 디자인한 티셔츠, 태극기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휴대폰 케이스, 모나미의 광복절 에디션 153 세트 등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물건들에 독립운동의 의미를 담은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했었는데요. 각각의 상품에 담긴 의미도 좋은데 이렇게나 세련된 디자인이라니 하나쯤은 꼭 소장하고 싶지 않나요? 카카오는 수익금의 전액인 1억여 원을 독립운동가 후손 주거 개선 프로젝트에 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 메이커스 직원들이 희망의 집 고치기 현장에서 직접 봉사활동까지 진행했다고 하니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뜻깊은 광복절이었겠네요. 예쁘고 특별한 기획 상품도 사면서 독립운동의 의미도 되새기고 수익금은 기부까지 드니 모두가 뿌듯해지는 일석삼조의 프로젝트죠. 2021년에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진행한 독립운동가 백인의 삶을 조명하는 독립운동가 백인 웹툰 프로젝트가 많은 관심과 응원 속에 마무리되었는데요. 독립운동가와 웹툰, 조금 생소한 조합이죠? 거기다가 무려 백인이라니? 이 프로젝트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백인의 숭고한 삶을 기억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에서 죽는 순간까지 자아를 지키려 했던 가네코 후미코의 이야기 등이 웹툰으로 그려졌는데요. 웹툰을 본 사람들은 응원과 찬사의 소감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지금도 독립운동가 웹툰은 전편 무료 공개되어 있으니 그때의 그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다면 지금 바로 카카오 페이지로 고고! 여기까지! 카카오가 광복절에 대해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시나요? 1945년 조선의 해방 이후 올해로 벌써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하는데요. 대한독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카카오의 다양한 프로젝트들 잘 보셨나요? 이번 광복절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연인과 함께 참여하기 좋은 카카오의 8.15 대한민국 프로젝트로 함께하는 건 어떤가요? 카카오와 가치를 지키는 광복절을 함께해요. 그럼 안녕!